서울대 트러스트범 김은주.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주사파의 만년에서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운명 속에, 기적 속에서 일어난 운명 같은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소련과 김일성의 야욕에서 벗어나 기적 같은 성공을 이뤄낸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독포들을 해방해 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운명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독포들, 그 주관하는 독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합니다. 부정하고 불의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직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를 택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누가 쓴 것인지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승승장구하며 전진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사랑의 정치, 동지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의 윤회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민중은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 이거 누가 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임종석!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0년에 쓴 글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촛불을 주셨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사파 정권의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단의 원흉이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김일성이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들먹거리면서 다른 정당의 지도자들 다 숙청해버리고 공산당 일당 독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일당 독재를 넘어서 김일성 개인의 1인 독재 체제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독재 체제를 3대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북한 조건을 지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평화협정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누가 평화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평화협정 맺고 월남이 망했습니다. 평화협정 맺고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성적인 선동으로 민족을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하면서 북한 조건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70년 역사 중에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중국이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중국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존경하는 중국 국민들과 또 중국 정권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국이 진정 위대한 국가로 나아가려면은 대한민국의 자유 통일 세력이 주도하는 북한의 해방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과 일본 국민들과 일본 정부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 통일 세력이 주도하는 북한의 해방을 지지해야 합니다. 오쇼! 그리고 미국 정부, 미국인들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북한을 해방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외교 참사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주사파 세력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선동하면서 북한의 처참한 현실은 외면하고 북한의 정권을 지지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홍구 서울.